안녕하세요. 몽의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계 부리더입니다. 부산계 균종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계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 이제 배경 역사, 그게 되죠. 어르신들이 먼저 데리고 오셔서 유기원 전에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키우시던 그런 자들도 있지만 그런 개들은 많이 안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93년도에 포항의 김모 씨가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해서 그때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붐이 일어났죠. 풍산계에 대한 붐이. 그리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한강으로 또 이슈가 돼요. 이렇게 일이 이렇게 이슈가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그 뒤로 또 국내에 들어온 개들은? 그 뒤로는 뭐 2001년도에도 이제 뭐 수입이 되어 들어온 개도 있고 2002년도에도 들어온 개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통일교회 김정은으로부터 조금 땡겨오고 김정은으로부터 이제 선물 받은 이제 뭐 정주 안주라는 개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예, 고미아 송광이라는 개들이 있습니다. 또 공식적인 개들이고 또 그 외에 비공식적인 개들도 들어온 개들이 있을 거고. 네.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개들은 90년대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풍산계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용도는? 원래 용도는 이제 북한에서 자랑하는 맹수 잡는 맹수 사냥 개입니다. 호랑이 잡는 개. 예. 호랑이 앞에서도 쭈라를 타지 않는 개. 네. 그럼 풍산계의 이제 성품은? 풍산계의 성품은 일단 조용하고 좀 깔끔하고 뭐 헛짖음이 없고 뭐 타견종에 비해서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럼 진돗개처럼 좀 깔끔하고 네 진돗개 배변 잘 가리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풍산계에 대한 혈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아 네 93년도에 들어온 이제 뭐 김만수 씨의 그 풍산계들 해가지고 뭐 만만풍산계로 유명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안성풍산계 마을개들 그리고 뭐 성남에 이제 뭐 성남개들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개들이 각 지역에 이제 농장들이 생겨서 많이 이제 퍼졌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태이고 용인에 이제 풍산계 농장이 하나 있고 안성에 풍산계 농장이 있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명맥을 유지하고 매니아층들이 그 견종을 키우면서 지켜가고 있다고 봅니다. 풍산계를 이제 사육할 때 네. 주의할 점 일반 매니아들이 아무래도 대형견 축에 끼다 보니까 진돗개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의 대형견이다 보니까 사고라는 거는 뭐 아무리 조심을 해도 강아지란 거는 뭐 많이 다뤄보고 이렇게 해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형견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 개체마다 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사육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네. 폭스테리어 사건처럼 네, 그렇죠. 뭐 잘못 키우면 네. 혹시라도 그런 개가 있을 수 있다. 사람한테 해코지 않은 개가 될 수도 있고 아, 풍산계 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냥 대형견이다 보니까 더 타격이 크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네. 그냥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합사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친화로운 견종이지만 아무래도 강아지라는 자체의 이제 견종은 모두가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지 풍산계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풍산계 자체는 보편적으로는 네. 사람하고도 잘 친화가 되고 파견종과도 시비나 싸움이 없는 견종인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 폭스테리어나 이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네. 예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풍산계라도 예외는 없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풍산계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죠. 뭐 이제 풍산계는 또 털이 짧은 게, 긴 게, 뭐 귀가 서 있는 게, 죽어 있는 게가 있는데 뭐 그냥 개의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봤을 때 단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밖에서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사육을 밖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장모 같은 경우에는 털도 막 엉키고 벚구들은 귀가 이 죽어 있는 개들을 벚구라고 하는데 이제 벚구들 같은 경우에는 귀속 청소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손이 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단모들은 그래도 손이 좀 덜 가는 편이고 그리고 털 가리시기에 뭐 아파트에서도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돗개나 풍산개나 근데 털이 많이 빠지니까 뭐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뭐 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털 빠지는 거는 이제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네. 그리고 이제 단모인 라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고 박히니까 네. 어느 견종이라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네. 이제 특별히 이제 털이 안 빠지는 견종도 있지만 네. 자연 함모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도 또 털 관리를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안 빠지는 견종을 보니까 생각의 차이긴 한데 네. 이제 이건 들갈이 하는 견종이니까.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들갈이 하는 견종이 많고. 네, 맞습니다. 안 하는 대형 견종은 뭐 올드 잉글리시 독이나 네. 푸들, 스탠다드 푸들 정도. 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들갈이 네, 원래 하니까. 하니까. 또 빗질을 해주면은 또 되는 거고. 네, 네. 또 이렇게 만약에 빡빡 민다. 만약에 풍산개를. 네, 또. 혹시 밀어보셨어요? 네, 밀어봤습니다. 아, 어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골든 리트리버를 많이 밀으면. 네. 처음에는 불고순이 같은데 조금 지나면 라브라도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하도 이제 좀 많이 봐지잖아요. 네. 네, 골든 리트리버나 라브라도 리트리버들은 이용을 해놔도 이제 시중 많이들 키우시니까 그 개들은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조금 땡겨오는 게 풍산 개들은 많이 이렇게 접하지를 못하니까 되게 이렇게 우람하고 털 북슬북슬했던 멋있는 개들이 이용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그냥 인형 같더라고요. 곰이지 그냥. 근데 올드 잉글리시 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커 보이지만 털을 밀면은 되게 날씬한 게인데 근데 벌거벗은 것 같지는 않은 게 피부 색깔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는데 골드는 약간 벌거벗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또 우리 사모예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벌거벗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괜찮은데 사모예드 살찐 개들이 많고 그 사모예드랑 좀 살 빠진 사모예드 정도? 네, 좀 때?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제 미용법 자체가 또 좀 달라지니까 예, 사모예드는 요새 뭐 포메라이언 같이 할 수도 있고 이제 얼굴만 남기고 곰돌이 컷을 하니까 풍산개들은 또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풍산개인지 무슨 개인지 모르게 좀 그러면 이제 풍산개의 그 매력 그러니까 왜 풍산개 빠지게 되지 매력 제가 이제 그 옛날부터 어르신들한테 전에 들은 말도 있고 이제 수입됐을 때 처음 이슈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초창기에 그 후대들을 접하게 됐어요. 키우게 되고 그 개들로 이제 그 개들로 인해서 매력에 좀 빠지긴 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가 만진 강아지들은 원치 않는 이렇게 강하지 않은 뭐 제가 느꼈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개들도 봤고 그 초창기에 만졌던 개들만큼 만들고 싶다는 그 집착이 좀 생기고 그리고 북한에서 그렇게 지금 멋있게 외형들 만들고 뭐 동영상에 홍보를 하지만 그 개들보다 더 멋있게 만들고 싶다는 고집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력도 그런 매력에 느끼고 이제 좀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말 안 적어놨는데 질문에는 그 만약에 풍산개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되죠. 풍산개 입양 시에 풍산개 입양 시에 특별히 주의하실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올드 잉글리시 독이나 그런 개들처럼 뭐 친화도 좋은 개는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친화가 되는 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냥하시는 분들 말씀으로 맨샤이 같은 게 생기는 풍산개들이 많아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 아니면 견주에도? 견주에도. 어릴 때부터 친화를 안 하네요. 네. 반면에 근데 골든 리트리버나 올드 잉글리시 독처럼 사람한테 잘 따는 그 견종이 다 그렇게 사람을 잘 따는 거 아시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풍산개들은 손을 조금 덜 타면 예, 그렇게 좀 맨샤이 성향이 나오는 개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야기 잘 안 해서 그런데 골든 리트리버도
그죠. 손을 안 태워버리면 야생하고 똑같아요. 네. 3개월까지 손을 안 태워버리면 그냥 야생이 되어버리고. 네. 라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막 그가 피플 매니아들은 또 막 분개할지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라브라도 리트리버가 피플을 잡아버린 경우도 많아요. 피플을 중량 차이를 네. 중량 차이 때문에 네. 네, 라브라도 상당히 생각보다 강한 개가 많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키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버리는 개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키우지 않고 밖에서 키운 개들 보면 끝을 보기 때문에 중량의 무게를 이기는 개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아, 이게 입양식주의. 그럼 왜 여기 이제 풍산계에 네. 이 젊고 참 좋은 나이에 네. 풍산계에 빠져가지고 네. 풍산계에 집착을 하는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왜 집착, 앞으로의 꿈이 뭔지 풍산계 대해서. 풍산계를 그냥 북한 견종인데 북한보다 더 우수한 개를 만들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알리게 되면 제 이름도 이게 조금씩은 알려지게 될 테니까 그냥 그 견종이 좋아서 그 견종이 망가지는 걸 보기 싫어 네, 싫어서 그 개를 좀 멋있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계속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올드 잉글리시 집착을 한 건 뭐였냐면 이제 그냥 우리가 반려견으로 생각할 때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 대학교 보내고 나니까 부모들이 할 일이 없어졌는데 웃을 일이 없어졌다 이 집에. 근데 이 강아지를 입양한 것부터는 집에 웃을 일이 참 많아졌다 식구들이. 그리고 밥 먹을 시간에도 많이 모인다. 집에 웃을 일이 참 많이 모여졌다는 데서 반려견으로 좀 그 기분이 좋아서 아 내가 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이구나. 가정에 웃음을 주는 이런 생각을 좀 했고